그렇게 잠곡지에서의 밤은 깊어가고 완전한 어둠이 내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입지를 기대해본다. 어둠이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, 오른편에 편성한 짧은 이팔대에서 입질이 포착된다. 한눈에 봐도 엄청난 사이즈를 짐작케 하는 녀석. 녀석의 힘 또한 예사롭지 않다. 뜻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잔디가 높아갖고 이곳이 지금 물이 한 30% 정도 있었는데 지금 올해 첫 만수예요.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계곡지를 촬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충감염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는데 보시면은 꼬리부터 비늘까지 아주 깨끗합니다. 사자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. 일단 들어서 개척 좀 해보고. 잠곡댐 붕어답게 사자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녀석. 곧바로 정확한 개척을 해보는데 46 나오네. 지나에 핑거 보세요. 이곳이 원래는 이제 옥수수를 많이 먹던 곳인데, 섬유질맥기를 많이 먹던 곳인데, 제가 이곳을 온 지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오고서, 그 후로는 오질 않았어요. 그 당시에는 한 37, 8부터 41, 2, 요 정도 사이즈가 주 어종이고 해서, 제가 그때 이제 사자를 잡고서, 아, 이곳은 더 이상 큰 거 잡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하고, 저희 이제, 거주지 근처인데도 잘 안 왔었는데 작년에 오자가 몇 마리 나왔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부터 아 한 번 더 도전을 해볼만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몸살이 걸렸는데도 강행을 하고 왔습니다. 만수가 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오늘 좀 그나마 어제에 비해가지고 좀 따뜻하고 햇볕이 비춰줘가지고 목이 활성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방생을 해야 되나? 이거 제가 방생 안 하고 아침에 좀 한두 마리 더 잡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 제가 좀 저기 할게요. 살림망이 저 뒤에 있어서.